옛날 선비들은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정자를 지어 유유자적 글을 쓰며 풍류를 즐겼다고 하죠. 오늘 함께 만나보실 분은요. 밭일을 하다가도 시상이 떠오르시면 시를 쓰시고 오름 오르다가 이름 모를 작은 들꽃을 보게 되면 펜을 꺼내든다고 하십니다. 삶이 곧 시가 되고 시가 곧 삶이신 농부시인 고병용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40년 농사 인생, 자연이 만들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숲과 산을 오르며 자연과 대화하듯 시를 써내려가는 농부가 있습니다. 고비고비 슬프고 힘든 삶의 순간마다 글을 쓰며 마음을 달래온 고병용 씨의 시 이야기를 들여다봅니다. 제주의 많은 마을 중에서 가장 많은 오름을 품고 있는 송당리. 파릇파릇 싱그러운 잎들이 무성한 더덕밭에서 고병용 씨를 만났습니다. 더덕순 사이사이로 자라는 잡초들을 부지런히 뽑고 있는데요. 여느 농부들처럼 1년 내내 분주하게 일하면서도 올해 7번째 시집을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시농부께서 이 새로운 시집을 또 출간했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아니 여기 온통 사반에 밭입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더덕밭에 네. 잡초를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더덕밭에서 잡초를 제거해 주. 시인께서 더덕밭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계세요. 네. 예. 아니 그런데 여기 무슨 밭이에요, 근데? 이 더덕밭입니다. 더덕밭. 네. 뭐 별 도구 없이 손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네, 아직은 수가 있나 봐요. 이게. 한창 커올 때라 놓으니까 요것이 지금 한 12월 달 되면은 네네. 이 정도로 굵어집니다. 완전 굵어집니다. 예, 길이는 이만한데 예, 특으로 나오죠. 이런, 예. 이제 앞으로 한 3, 4개월만 키우면은 여기 이런 더덕들이 아직 한창 지금 커올라올 때. 그럼 이게 더덕 농사가 엄청 이거 좀 고되겠는데요? 예, 이 농사가 잘도 힘든 농사입니다. 이게 첫째 땅도 줘야 되고 퇴비비료도 많이 뿌려줘야 되고 1년 세계 때는 좀 소금질도 해줘야 되고 잡초도 1년에 한 4번 정도는 매줘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살균제도 약도 뿌려줘야 되고 그냥 일이 손이 많이 간 농사입니다. 이게. 이 농사도 지으시면서 시도 쓰시고 시 쓰시면서 예. 농사를 지으시고 예. 그럼 본업이 시인이세요? 농부이세요? 원래 농부죠. 아 농부신데 예. 이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또 일하시다가 시상이 탁 떠오르면은 그때 이제 시를 쓰시고 그러셨군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몇 해 전 고병용 시인은 고향에 아담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곳 산마을에 살며 일기를 쓰듯이 일상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꾸밈없이 솔직하게 시로 써왔는데요. 그동안 틈틈이 기록해놓은 진솔한 이야기들의 시편들을 모아 시집을 내기 시작한 것이 어느덧 30년이 됐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시를 쓰고 시인에 등단한 병용 씨는 올해 농부의 삶이 가득 담긴 시집을 발표했습니다. 첫 작품이 등단 작품인데 네. 한라산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이 시를 쓰게 된 동기도 그 당시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시를 쓰다 보니까 한라산이라는 시를 쓰게 됐어요. 한라산 젖빛 흰구름 못이 치마 저고리로 인고의 침묵은 미소로 감추고 빛과 어둠을 함께 하시는 어머님 숨결 누이야 저 들녘을 구하라. 평생 농사일만 해온 병용 씨가 시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일기와 시를 쓰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에게 시 쓰기를 배우거나 하진 않았지만 일기를 쓰듯 매일 글을 쓰다 보니 어느새 시인이 됐습니다.
써도 써도 끝없이 나오는 시는 짓고 지어도 끝없는 농사일과도 닮았습니다. 어디 가서 뭐 문학 수업을 누구한테 받거나 뭐 대학을 전문 대학을 국문과를 나오거나 그렇지도 못하고 이제까지는 혼자 시를 써왔습니다. 혼자 누구한테 배운 거 없이. 동네 인근에 고 김영갑 사진작가의 갤러리가 있습니다. 동갑내기였던 둘은 생전에 오름을 함께 오르며 사진을 찍고 시를 썼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오름을 영갑이가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때 찍은 사진들을 내가 좀 다시 보고 싶고 또 내도 오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오름 사진들을 많이 좀 보고 싶어서 왔죠. 네, 아니 말씀 좀 들어보니까 네. 보통 이제 이곳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제 김영갑 작가님의 갤러리를 알고 오는데 이렇게 이름을 편하게 부르신 거 보니까 꽤나 친분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아주 친한 친구죠. 아주 친했어요. 아직 고생도 많이 했었고 친하게도 친했었고 항상 만나고 그때 산에 같이 다니면서도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네. 그러면서 많이 정이 들었죠. 삶의 힘든 순간마다 그는 시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몇 해 전 사고로 딸을 떠나보낸 그는 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시에 담았습니다. 딸이 한 2, 3년 전에 교통사고로 해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해가지고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잊을 해도 잊어지질 않아가지고 딸에 대한 시도 좀 요즘 쓰고 있습니다. 네. 비침이 오름에 올라서 멀리 바라보면 멀리 떠난 한 송이 꽃 생각이 난다. 시원하게 속삭이며 불어오는 바람은 너의 아름다운 얼굴. 시린 손 잡아주는 저녁 햇살은 너의 따뜻한 손. 바람은 한 번 멀리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와 부는데 멀리 떠난 너는 다시 돌아올 줄 모르고 온 산 물들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 너의 고운 얼굴이 생각난다. 병용 씨의 시엔 유독 바람이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바람은 자연으로 돌아간 딸의 목소리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는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더덕밭을 일구고 바람이 들려주는 딸의 이야기를 시로 써내려갑니다. 앞으로도 농부 시인 고병용 씨의 진솔한 삶이 담긴 글쓰기를 응원합니다.